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하수 취수량을 2배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도전인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도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며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200톤으로 갑절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했습니다.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룹 계열사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국제선 승객만 연간 한 1,800만 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그 승객들에게 전원에게도 아직 주지 못하고 한 600만 명에게만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를 하루 100톤 더 뽑아서도 지하수 부존 환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 반발과 지역 공헌도 등을 감안할 때 증산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이 제주도의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부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3년 만에 다시 낸 지하수 증산 신청이 제주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진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벌써 네 번째 좌절을 맛봤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